오늘 교회에 김장 하신 분이 김장김치랑 족발을 수염 말고 족발 갖고 오셔서 먹고 남은 뼈를 가져왔어요. 아, 이건 살이네요. 애기는 뼈만 먹다가 살이라서 지금 당황했어요. 수영 처음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하셔도 오랫동안 물에 잘 뜨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이 킥판이나 부위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배영 발차기를 하는데 그냥 할 때보다 이런 킥판 부위를 잡고 하니까 더안 나간다, 제자리에만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뜨는 방법. 뜨기 연습을 할때 킥판을 사용하는 게더 좋은지, 사용 안 하는 게더 좋은지. 이런 어떤 좀 기초적인 질문이죠. 물에 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킥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물에 뜬다는 말은, 수면 근처에 몸이 이렇게 수평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비교해드리면 곤충 중에 잠자리가 진짜 빠르대요. 200km가 넘는다던데.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진짜 극혐하는 곤충, 모기는 사실 빠르진 않잖아요. 잡긴 힘들지만. 근데 모기는 어떻게 날아가냐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느려. 잠자리가 하루에 모기를 몇백 마리 먹는데요. 그러니까 곤충 채집 하시는 분들 잠자리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모기를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서서 가잖아요. 느려요. 근데 수영, 그뭐 스트림라인 이런 말저 수영 배울 땐 없었지만 어쨌든 그 라인을 만든다는 게이 모양을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유선형. 어쨌든 이렇게 머리, 다리가 있으면 물에 이렇게 떠서 가셔야 되는데 어떤 영법이든 간에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저항을 다 받잖아요. 가끔 평영은 이렇게 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과거 뭐 80년대, 이런 뭐 60년대 평영은 모르겠는데, 현대 평영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리만 밑으로 내려와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거 이병이에요. 평영이 아니라. 머리 내놓고 가는 거. 아셨죠? 평영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엉덩이는 여기 있고, 다리 내려오는 거지. 다른 영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자세를 처음에 연습하실 때 도움을 주는 도구예요. 킥판 또는 부위가 있죠. 근데 이게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해요. 특히 이거 잡고 호흡, 그 발차기를 처음 배울 때, 저는 기초반 배울 때 절대 이거 고개 들고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분들은 일단 호흡을 연습해요. 첫 번째는 호흡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시면서 호흡이 트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시게 되면은 호흡하는 연습, 그게 무서워서 사실 드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서 어깨 힘이 들어가죠. 어깨 힘 들어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하면은 또 몸도 가라앉아. 저는 항상 어떻게 설명하냐, 앞으로 미시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동작도 잘 나오고 발도 잘안 가라앉고 머리 숙이시고 이렇게 발차기 연습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저도 선수반 옆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 머리 들고, 그들은 운동량이 엄청나거든요. 발차기만 한 5천 정도 발차기만 하나. 걔들은 머리 들고 이 자세가 나와요. 머리를 들고 해도 엉덩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나 수영 조금 하신 분들 다 나오죠. 머리가 여기까지 물 잠겨 있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처음에 뜨는 거랑 발차기 연습하시는 분들은 절대 머리 들고 발차기 연습하시면 안 돼요. 왜? 발이 이제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다 받으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호흡 연습하시고, 이렇게 절대 머리 넣고 연습하세요. 앞으로 하실 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영을 더 잘하는 걸 가로막는 거야. 이걸 너무 의지하게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호텔 갈때 맨날 킥판 이렇게 끼고 가.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고, 하나씩 가방에 넣고 다닐 거 아니니까 가끔은 이걸 사용 안 하고 그냥 뜨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처럼 뜨려면은 뜨는 게 연습으로 되나요? 돼요. 제가 히든카드님을 보니까 뜨는 게 연습해서 돼요. 어떻게 뜨는지 기립근 사용 방법, 기립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하체가 안 올라오실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남자분. 뜨는 거 여자분들은 진짜 잘해요. 근데 그게 잘해서가 아니라 부력이 좋아서. 몸의 부력, 남자분들은 근육이 많고, 여자분들은 부력이 좋아서 그냥 한 번에 떠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되기 때문에 킥판 없이도 연습하시는 연습을 꼭 하시고, 물에 뜨는 거. 뜨고 나야 뭘, 그 다음에 발차기를 하든, 뭐팔 돌리기를 하지, 발차기로 뜰 거예요. 팔 돌리기를 해서 뜰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뜨고 호흡이 된 다음에 뭘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이걸 잡았을 때 배영 발차기가 더안 되는지 이미 답을 찾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알아볼게요.